절대 정밀해. 여기서 정밀이? 탐소는 사실 좋음. 겁나 센. 아예 탐소 때릴걸? 쉬프트 오른쪽으로 자동 완성이요? 어서 수입 담았습니다. 탐손 이거 상향 먹은건데 베타에서 아니 뭐야 이거 룬 갓갓 면체잖아. 집중? 어서오세요. 킹갓 황면체. 탐소 벌집. 단투 반사신경 이렇게 할까? 아니면 꼬챙이, 집중 꼬챙이 이렇게 할까? 회중시계 도다네. 회중시계 꼬챙이 이렇게 살까? 회중시계는 꼭 사야 될 것 같은데. 회중시계 꼬챙이 반사신경 이렇게 살까? 일단 회중시계는 없어선 안 돼. 뭘까? 반사신경 사도 되겠다잉. 백년 퍼즐. 없어서는 안 될 회중시계입니다. 아 이거 골드 넣어보는 게 낫겠지. 킹중 갓게. 그럼 이제 집중 꼬챙이 정도. 꼬챙이가 낫겠다. 회중시계 볼 거면 극한의 이득 보려고. 25골드를 죽였어. 내장 해체. 아 글쎄 내장 해체는 잘 모르겠다. 아 넣으면 안되지. 방심했다. 공포 포션에 집중 꼬챙이 하면 될 것 같은데. 25골드가 쓰러졌습니다. 아이 수비할걸. 안돼 죽이지마. 에이 모래시계 나쁜 자식아. 아, 이거 그냥 맞으면서 수금할 걸 그랬네. 보스도 육강령인데. 아, 습관적 카드 픽. 이건 진짜 아쉽다.
집고는 왜 죽어도 안 나오지? 좀 야, 집중 꼭챙이 왜 이렇게 안 잡히냐? 하씨, 죽어라 안 잡히네 진짜. 대단원의 맛 블리타임? 블리타임도 괜찮을 것 같고. 넘겨야 되는구나. 속을 뻔했다. 작은 집 50원? 구렁반 구렁반 시계 구드로 구렁구렁 나작세 50원 생존자 상점 가야돼. 상점 두개 갈 수 있네. 여기 하나 여기 하나. 근데 엘리트 있고 불도 못봄. 그래도 가야된다. 작습도 되지 않을까요? 안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. 역시 드루가 많아야. 샌든 아이씨 아나 벌은 못 고치죠.
아유, 힘들다, 이거. 드디어 상점 도착. 전천. 크신 포션. 예비. 전천. 표창이요? 어서오세요. 표창. 지금 되게 써도 힘들 것 같은데. 드림캐쳐도 못 쓰잖아. 하이. 예비랑 전차 사놓을까? 덱 줄여서 순환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은데. 표창은 사놓을까? 필요 없겠지. 전천. 그릇. 흐띠딤. 스네골 신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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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신성 필요 없지. 어차피 카드도 없는데. 거울? 거울 근데 거울도 쓸데가 없는데. 반사신경에 거울 넣을까? 어, 해시계다. 해시계. 어서오세요. 아, 서순.
이제 물음표에서 상점 나옴시오 지역 5250이 믿고 있겠다고. 상점? 5250이 염주다. 후회는 좀 그렇겠지.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. 응? 이것도 안 되나? 아, 이거는 이벤트니까 상관없나? 뭐야, 주심 어디 갔어? 주심. 심판 마음. 된대요. 근데 먹을 게 없음. 식물한테도 돈을 뜯는다. 흠. 돈 뜯었다. 아니, 대단원 천만은 왜 자꾸 나오냐? 늘 게 없네 이거. 스네코? 망치는 힘들 것 같은데. 강화해야 되지 않나요? 순 에코.
자네 고시계 10장 들고 개쩐다. 순 에코. 모형 인성이라고요? 근데 왜 이딴 것만 나오냐? 왜? Why? 으째서 부장 제거. 보스를 열심히 잡았으니 단투를 드리겠습니다. 그릇도 된다. 도갈? 도갈 괜찮을 것 같긴 하네. 아! 에반데. 제비. 아이, 그릇 살까. 아니, 근데 예비제비도 좋을 것 같은데. 아님, 이거 집을 때 집어야 돼. 그릇이구나, 그리고. 얘네도 마지막에만 돈 갖고 있지. 그렇구만. 점점 이 자식들.
신성망체. 킹차는 근력. 탄키? 탄키? 그까 신성 필요 없습니다. 신성이 왜 필요해? 이쯤 되면은 전무성이 괜찮았으려나? 고개 나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될 텐데. 과도자 주머니는 털 수가 없었다. 아 뭐야 저거. 튕겨내기. 아이씨 킹기 가더리. 야 저거 집었는데 왜 도망가냐.
고개 필요한데 먹을 수가 없네. 우리는 정밀의 저주에 빠졌습니다. 즉시 와 정밀 최고다. 늘 다섯 번 악수하지 않으면 높은 상점에서 정밀 만들 것입니다. 와 정밀 최고다. 엘리트 갈까? 아씨 미친. 핸드 터진다. 약대미네. 아이 정밀 빌런 나오자마자 정밀 넣는 거다. 어, 실수했다. 반대 맞자. 들어오다. 펜터그래프. 아씨 괜히 봤다. 눈 썩는다.
몰래 집어야 된다. 뭐야? 왜 가득 찼어? 야, 뭐 또 잘못 봤나 보네. 힘드네. 고기 하나만 있어서도 이 골은 안 났어. 이 골은 안 났을 텐데. 길가였나 혹시? 아씨, 돌겠네. 아, 삥 뜯을걸. 고기에 펜타그래프까지. 이 정도 갔으면 할만하지.
잘못 돌렸네. 아, 탐손. 다음 턴 볼까? 에, 가져갈 건 가져가자. 시계를 못 챙겼네. 소주요. 고개 제발. 이마. 유물 가차. 실패. 그 다음은 포션 가차. 포션 가차 더 돌려볼까? 근데 포션도 사실 아 뭐 민포 같은 거 찾아보자. 에반데 수저 관계? 근데 수저 사면은 저건데. 상태 이상 안 타는데 빡치게.
실수했네. 뭐 펜타그래프 있긴 해. 고기도 있고. 근데 여기서 돈 뜯어봤자 아무 도움 안 되네. 에, 고기가 아니 유령을 주네. 하 고개 민첩 포션이었다. 어서 오세요. 깬 거 같은데. 해치웠나? 아씨.
깨긴 깨. 아니 근데 이게 무한히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. 생각해보니까 지금 도는 게 순전히 얘 때문인데 다음 턴에는 회중 시계를 못 보잖아. 에반데 힘작해야겠는데. 힘 200각. 어서오세요. 잡았다. 심장 허접세 허접세. 아 수금해야지. 마지막으로 보기까지 심접색. 심장이 가진 돈 또한 내 것이다. 거의 올스킴 라운드 비슷하네. 세상에. 심장 허접색.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고 매끈하며. 아이고. 와. 다음에는 시작 외형질 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서 외형질을. 아 보리차님님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. 먼지와 때가 사라집니다.